안녕하세요. 옥하는 목사님의 산상 좋은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강해설교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5절을 중심으로 살며시 찾아든 행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금 몇 주간을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 보훈 중에 여덟 가지 복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덟 가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세 번째 복을 좋아하겠구나. 왜냐하면 온유하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워낙 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아마 이거 굉장히 좋아하겠다 하는 좀 약간 장난기 섞인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뭐 부동산 하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이 참 이 나라에 너무 많은 것이 나라를 위해서는 너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계속 멍이 들고 또 선진국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원인을 캐고 들어가 보면 이 망국적인 토지 투기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한때 신문에 들썩였던 어느 김모 국회의원처럼 가족들이 19번을 불법으로 전입 이전하면서 전국에 60만 평의 땅을 사두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이상은 이 나라의 미래는 절대 밝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 한반도 좁은 땅에서 다 쓸어내고 자기 가족만 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생리들이 아직도 많은 사람의 그 내리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온유한 자가 많이 생기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땅을 가지고 싶습니까?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사람들은 땅은 갖고 싶은데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별로 아마 달갑게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말을 하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인데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히 유약한 성격을 가진 이미지를 우리가 마음에 그리게 됩니다. 성격이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렇게 떠오르죠. 또 좀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안 되는 사람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좀 지나치게 비굴하게 굽실굽실거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온유하다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나이 좀 드신 부인이 자기 사위를 못마땅해가지고 불평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뭐 심성이 좋아서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요? 말도 하지 마시오. 진절머리가 나요. 제 식구 하나 벌어먹이지 못하는 주제에 사람만 좋으면 뭐해요? 차라리 성깔을 부리고 막 주먹질을 하면서도 제 식구 좀 제대로 먹여 살리는 사람이 100배로 나소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씨 좋고 뭐 온유하다 하는 이런 데 대한 약간의 그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오늘 사회에서는 적자 생존의 냉엄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이긴다. 강한 것이 좋다. 그러므로 줄을 서도 강한 사람에게 가서 줄을 서라. 뭐 이런 식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남에게 약하게 보이는 것은 죽어도 싫어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 뭐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결국 천하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부드러운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대될 수 있는 후천적인 성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애통하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형성시켜주는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충동을 받으면 야생마처럼 난폭해지기 쉬운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난폭해지기 쉬운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실 때 나타나는 것이 온유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성격을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이 육화되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러므로 뭐 선천적으로 뭐 좀 마음이 조금 부드럽다.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표현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보면 그 안에 온유가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와 절제니. 이 아홉 가지가 모두 예수님의 한 인격 성품을 드러내는 요소요, 아름다운 장미꽃입니다. 그 가운데 온유가 들어있잖아요. 이 온유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하게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기질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와 같다고 말한 것은 조금 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가지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모시고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뒷방 영감이 아니요.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천국을 이루도록 하시는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로서 우리 안에 계세요. 절대자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온유한 자로 바꾸어 놓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시고 산다 하면서 성격이 온유하지 못하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모순에 빠지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지 아니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온유한지 아니한지를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온유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하는 사람이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욥처럼 처신해야 합니다. 욥처럼 처신하면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은 동방의 최고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 10남매나 되는 자랑스러운 자녀들, 천하에서 가장 미인이라고 하는 아내, 어느 것 하나 앞으로 볼 것이 없는 모든 생애 쾌락을 위한 충족을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면서 살던 욥이지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떼돈을 벌었나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재산, 내가 자랑하는 자녀, 자랑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욥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 없어지고
몸에까지 병이 들어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온몸을 피가 나도록 긁고 앉아있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처신을 했느냐.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참 그의 됨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알거지가 된 다음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고 머리털을 밀었고 그 다음에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이 태도를 일컬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세게 항의하고 싶고 얼굴을 들고 왜냐고 따지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오히려 회개하는 자답게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해.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리고 행동이 있으면 말이 따라와야죠.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와사온 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모태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하고는 절대로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아니했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의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온유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욥은 나중에 땅을 얻었어요. 잃어버린 것보다도 몇 배로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욥은 인생을 실패자로 산 것이 아닙니다. 땅을 얻은 사람은 승자죠. 옛날에 땅을 소유하면 승자가 되잖아요. 욥은 승자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참 욥 정도로 뭐 기가 막힌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참 자신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불행, 이해가 안 되는 고통, 문제를 안고 실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를 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나처럼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하실까 하는 편치 못한 마음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사나워져요. 이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의 제 자세는 욥에게 비교하면 온유하지를 못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신뢰하세요. 그의 성실하신 약속들을 소망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저녁에 울음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음날도 울음이 계속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온유한 자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땅을 주십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만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도 온유와 대단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온유하냐 온유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할 때 내 마음 태도가 어떠하냐를 놓고 보면 나는 온유한 자다, 아니한 자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세를 놓고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자기를 일컬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썼는데
자기가 그 글을 쓰면서 자기를 놓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글을 놓고 이것은 모세가 쓴 글이 아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뭐 이상할 거 없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놓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도 자기 보고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고백을 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모세는 수백만 명의 큰 무리를 이끌고 430년 동안 노예하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시내산에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확인된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는 절대 권위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형님과 모세의 누님이 결탁을 해가지고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모세 나이가 그때 80이 좀 넘었으니까 그의 형님과 누이는 거의 100살 가까이 된 사람들이에요. 형제 하나가 너무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높아지니까 아마 질투가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형제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존경한다 하는데 형제는 죽어도 존경하네요. 누님과 형님 아론, 누님 미리암 이 두 사람이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일부를 충동질하면서 이제 인신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모세 안에 십보라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마 피가 이디오피아 사람의 피인가 봐요. 그래서 성경 보면 구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깜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저 에티오피아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깜둥이하고 사느냐 하고 인신공격을 시작했어요. 벌써 결혼한 지가 몇 년 전이요? 40년 전인데 그걸 들고 나가서 새삼스럽게 공격을 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는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어떻게 모세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우리도 만나주셨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모세 혼자 자기 혼자 그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를 필요가 없다 하고는 백성들을 막 선동했어요. 자, 여러분 화납니까 안 납니까? 아무리 형제니까 더 화나는 거예요. 형제가 이러니까 더 화가 나고 괘씸하죠.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고 벌을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복수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은 성경에 보면 모세는 잠잠했어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심정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이 태도를 놓고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와 같이 처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입니다. 이와 같이요, 온유는 이 화를 내는 것, 격분하는 것과 많이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학자는 원래 중용의 도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인데요. 온유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온유가 뭐냐? 온유는 격렬한 분노와 그 다음에 전혀 화를 내지 아니한 것의 중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화를 막 사람이 그냥 미칠 정도로 내는 것하고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하고의 중간이 온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온유를 힘과 부드러움의 조화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비록 격분하거나 복수를 할 수 있지만 자기 힘을 쓰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유는 힘을 가진 자, 능력이 있는 자와 잘 결부시켜서 설명합니다. 힘이 없어서 온유한 채 하는 것은 유약함이요. 감동이 없어요. 어린애가 온유하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온유하다. 아, 그거는 굉장히 진한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옥 목사가 온유하다. 목사니까 당연하죠. 아무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김대중이가 온유하다 하면 와, 그거 참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 온유는 힘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잘못하면 폭발하기 쉬운 분노라는 강력한 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언제든지 폭발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 얼마나 잘 균형을 이루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온유하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오랜 시간의 훈련과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화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적당히 조절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수양하면서 얻을 수 있는 온유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철저하게 나를 다스림으로써 나타나는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언제 화를 내야 합니까? 언제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까? 화를 내어도 온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 모습을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꺾을 힘이 얼마든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꺾지 않았어요. 온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훅 불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끄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내신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저 촌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경멸했을 때도 그것 때문에 그는 화를 내신 일이 한 번도 없고 바리새 교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할 때도 거지를 초대한 것처럼 전혀 예우를 해주지 않고 박대를 당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화를 내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일은 언제 있었느냐?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화를 내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경건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실 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냈어요. 이게 온유입니다. 나를 위해 화를 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불의와 죄악을 보실 때 화를 내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하면서 화를 내실 때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을 볼 때 그 불의를 참지 못해 화를 내셔서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만히 배우고 묵상하면 온유한 사람으로서 화를 낼 때가 언제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어도 온유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를 안 내도 온유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선거철이니까 한마디 합시다. 정치개혁을 부르짖는 시민의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 며칠 지역주의를 계속 하지 않는다고 소리치면서 오히려 지역주의를 자극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물러가야 돼.
금권 선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정치인들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보고 분을 내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요. 이런 부패한 정치 풍토를 놓고 분도 내지 못하며 말도 한마디 못하고 뭔가 바로 해보고 싶은 일에 동참도 못하면 그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요. 온유는 강합니다. 연세대학교 윤방부 교수가 공천을 받았다가 반납하면서 쓴 글을 보면서 정말 공감하는 바가 많아요. 낚시터에 낚시꾼들이 모이듯이 정치판에는 몰입에 같은 정치꾼들이 몰려다니면서 돈을 뜯어내고 지방색을 가지고 표를 끌어모아주고 탈법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당선만 시키면 된다고 하는 풍토를 만드니까 양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더러운 판에 뛰어들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돼요.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 정치계에 나가야 합니다.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계에 나가서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비겁한 거예요. 말을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에 꼭 참여하세요. 투표를 기권하면서 무슨 소리 할 자격 없어요. 다 참석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100% 다 참석해서 지방색을 떠나서 여러 가지 지역주의를 떠나서 뭐 학연을 떠나서 내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떠나서 가장 확실한 사람을 밀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갖는 힘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온유는 강한 것이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신은 죽었다고 한참 떠들면서 인기를 끌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체입니다. 니체.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한 온유는 약자의 덕이지 노예의 덕이지 강자의 덕은 아니다 하고 그는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세상을 살지 못해. 그래서 니체는 뭘 들고 나왔어요? 초인의 힘을 들고 나왔습니다. 초인의 정신을 이야기했어요. 슈퍼맨의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슈퍼맨의 정신을 가져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꼴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철학자의 말을 맹신하고 실제로 정치계에 그것을 활용했던 악마가 하나 있었죠. 히틀러입니다. 슈퍼맨의 정신을 그는 이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슈퍼맨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계를 정복하자고 한 결과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치루었습니까? 온유가 빠진 슈퍼맨의 정신은 저주받은 폭력이요 지옥 같은 파멸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온유를 비웃던 니체와 히틀러는 영원한 약자가 되어버리고 패자로서 역사에 남아있지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강자요 승자가 되어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온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한 자, 모세처럼 하자. 아니죠. 누구처럼요? 욥처럼 하자. 나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의 온유한 자가 되자. 누구처럼 할까요? 모세처럼 하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화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자. 지금까지 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면 작은 일에서부터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요. 제일 먼저 행복해지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온유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식구들입니다. 부인이 다쳐요. 아들이 다칩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다 다쳐요. 가정상담자들의 말을 들으면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상존하는 분노라고 그러더군요. 다시 말하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노가 남편의 마음에도 계속 남아있고 아내의 마음에도 계속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것을 이런 분노를 일컬어서 얼어붙은 분노라고 그러더군요. 얼어붙으면 잘 안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끔 서로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서로가 갈등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로 막 상처를 주고 독한 말로 사람들의 감정을 뒤집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부 사이가 굉장히 참 살벌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성령이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도록 저쪽으로 의뢰하면 성령의 손 안에서 그런 악한 것들이 자꾸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성령은 반드시 온유한 자로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온유는 저만큼 가버리고 자기 감정만 분노만 실사이 없이 끌어오르니까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온유가 부족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온유해야 돼요. 최근에 상담을 하는 모 교수에게 목사 사모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한 내용을 써놓은 글을 좀 본 일이 있습니다. 이 사모는 40대 초반의 나이에 똑똑한 남편을 목사로 똑똑한 목사를 남편으로 데리고 사는 부인입니다. 명문대를 나왔는데 처음에는 얼마 동안 직장 생활을 했나 봐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날마다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더래요. 시시한 놈들, 이 지저분한 놈들하고는 도무지 일을 못하겠어. 이 시시한 놈들, 지저분한 놈들. 내까지 더러워지겠어. 이러면서 직장 동료들을 날마다 비난하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내하고 운혼도 하지 않냐고 신학교로 가더랍니다. 그래가 목사가 됐대요. 명문대학 출신이어서 그런지 뭐 그런대로 괜찮은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요. 교인들로부터는 영성과 지성이 겸비한 지도자요. 또 세속적인 것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아주 정의로운 지도자라고 존경을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상담을 왔느냐? 사모의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를 어떻게 보든 간에 자기가 보기에는 남편이 밖에서 알려진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성격이 너무 비판적이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해서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슬픈 것은 자기 가정이 너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날씨가 쾌청이 아니라 늘 비가 오려는 듯 답답하기만 하답니다. 그래서 살맛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르쳐달라고 상담을 청한 것입니다. 상담자인 이 교수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모님, 사회적인 성공은요, 주로 능력과 관계가 있지만 가정적인 행복은 주로 성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에 성공하려면 남다른 능력이 필요하지만 목회자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능력이 아니고 건강한 성격이 필요합니다. 성격을 잘 설명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제 눈의 안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칭찬의 안경, 비난의 안경 두 개가 있습니다. 비난의 안경을 쓴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항상 불행하기 마련이고 칭찬의 안경을 쓴 사람은 어느 배우자를 만나도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사모님, 심리학에서 거래분석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이론에 의하면 나의 과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부터 변해야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합니다. 사모님이 변하면 목사님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사모님의 가정의 문제는 꼭 목사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둘 다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어느 날 두 분 다 오셔서 이 사무실에서 두 분의 성격 검사를 좀 받으십시오. 그랬답니다. 매우 정곡을 찌르는 지혜로운 상담 처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성격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성격 중에 예수님이 교훈하신 온유한 것만큼 건강하고 좋은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온유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건강한 성격이니까요. 온유한 사람이 아내를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온유한 성격을 가진 아내가 남편 마음에 있는 분노를 자꾸 충동질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정이지만은 두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다스리도록 전적으로 의뢰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없으니까 마음에 여전히 상존하는 얼어붙은 분노가 있어가지고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을 날카롭게 쳐다보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마음 편치 않게 생각하면서 계속 갈등하니까 가정이 쾌청할 날이 없죠. 그러니까 딸 하나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래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학교도 안 가요. 친구도 사귀지도 않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대요. 온유하지 못한 아빠 엄마 데리고 살면 아무리 목사 집안이라도 그 사람이 서로 목회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식구들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당신은 온유한 남편입니까? 당신은 성령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 온유한 아내입니까? 행복을 논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성격부터 먼저 따지세요. 온유하면 주님이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총칼을 가지고 땅을 빼앗는다는 말이 아니고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 조심하세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싸울 필요도 없고 빼앗을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유산은 손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가 받는 것은 남의 것을 훔쳐내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하면 처음에는 우리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땅을 얻게 됩니다.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얻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습니다. 가족들이 온유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을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을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심령의 자유를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이웃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땅으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화를 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화를 내세요. 악을 위해서는 화를 내세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도 우리는 강자로서 악과 대결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잠언 16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누가 용사보다 강합니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자입니다. 누가 성을 정복하는 군사보다 강합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화를 낼 때와 내지 아니할 때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유하는 가장 멋진 아름다운 생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손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온유한 자가 되어 이 약한 세상을 바로잡고 온유한 자가 되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성령의 손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성격 맡기지 못하여서 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감정을 노출하고 화를 내는 자가 있습니까? 성령님, 그를 꼭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가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행복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